10월의 은행나무. 늦가을이 오기 전에 가을은 조금 푸릇푸릇한 여운이 있는 시기이죠. 서울 외곽에 친구랑 같이 소풍을 갔다가 정말 커다란 은행나무가 보이길래 이번 영상은 은행나무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완전히 노랗게 물들기 전에 은행나무는 재밌는 색감이 어우러져 있는데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물들어가는 느낌이 아주 볼만하죠. 먼저 스케치를 해줍니다. 저 옆에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은행나무죠. 늠름한 모습에 마름문 모양의 독특한 나무라 그림을 그려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케치가 끝났으니 채색을 해보도록 하죠. 노랗게 물들기 전에 은행나무는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성색은 올리브 그린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올리브 그린은 녹색과 노란색 혹은 녹색과 오렌지색을 적절히 섞어서 만들면 됩니다. 가을의 분위기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색이 올리브 그린 색이죠.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나뭇가지 위쪽부터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원래 색인 녹색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밝은 부분부터 칠합니다. 레몬 옐로우, 노란색, 그리고 싱그러운 연두색을 부분부분 칠해줍니다. 밝은 부분은 노란색으로 물든 부분이기 때문에 밝게 색칠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노란색의 나무로 칠해주면 돼요. 밝은 부분을 칠해주고 난 후 중간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칠해줘야 하는데 중간 부분은 연두색과 녹색을 칠해주면 됩니다. 이제 어두운 부분도 칠해보죠. 갑자기 너무 어두운 색으로 칠하면 그림이 자칫하면 어색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어두워지지는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연물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림의 과정에서도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제 살짝 보이는 나뭇가지도 그려줘야겠죠. 나무의 기둥은 거대한 나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강하게 잡아줍니다. 밝고 어두운 덩어리를 잡아준 후 살짝 묘사를 해주죠. 어두운 부분은 여러 번 겹쳐서 터치를 올려줘야지 밀도감이 올라갑니다. 밀도감은 그림을 좀 더 무게감 있고 진지하게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수채화에서도 여러 가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지만 밀도감을 적절하게 표현하면 유화의 그런 꾸덕꾸덕한 느낌과도 비슷한 질감을 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더 표현해주고 세밀한 터치를 살리면서 색을 다양하게 칠해줍니다.
그림은 항상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하죠. 어느 한 부분이 어색해 보이지 않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완성해 나갑니다. 나무가 거의 완성될 즈음에 밝은 나무 부분에 세밀하게 다양한 색으로 붓터치를 해줍니다. 노란색, 황토색, 오렌지색 등을 물을 많이 섞어서 칠해줘 볼까요? 중간 덩어리 부분에도 신경 써서 녹색을 부분 부분 칠해주고 어두운 부분에 정성 들여서 묘사를 해줍니다. 나무는 진짜 잘 그리려면 묘사할 것들이 많은 물체죠. 묘사를 해줄수록 입체감이 풍부하게 많이 살아납니다. 가을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은행나무가 완성이 됐습니다. 점점 가을이 깊어지겠죠. 그때가 되면 은행나무는 더욱 노랗게 물들고 단풍나무는 더욱더 붉게 물들겠네요. 이쁘게 물든 노란 은행나무도 기회가 되면 또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즐겁게 시청해 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을 옴팡지게 잘 즐기세요, 여러분.